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본향에서도 꼭 만납시다.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막 한글을 떼고 글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정통신문을 읽다가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급기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 아니야? 아이 엄마는 갑작스런 울음과 뜬금없는 질문에 왜 그러냐고 아이에게 도리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가정통신문에 기록한 신상 정보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계모라고 써 있잖아. 그제서야 아이 엄마는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신상정보 관계란에 적어놓은 관계모를 보고 엄마를 계모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띄어쓰기를 알지 못한 아이 눈에는 이 관계모가 계모로 읽혔던 것입니다. 아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순수, 정직, 거짓없음, 천진난만과 같은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 아이만큼 맑고 그런 깨끗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비유하셨을까요? 첫째로,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요즘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에 아이들은 금지옥엽 같은 존재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는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2등 시민으로 분류되어 지금 같은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와 같은 일부 언어에서는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소녀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은 것은 가난한 소녀의 성냥을 사주지 않는 사회의 비정함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빈민 생활에 대한 고발도 아닙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죽은 이유는 아버지의 매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앵벌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리신이라는 높임말의 뜻인 어린이날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전에 어린아이를 아이, 어린애, 아해, 얼라, 어린 놈이라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천하고 낮은 존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 너가 크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가 더 크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질문한 것 같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소식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심을 준비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 더 셉니까? 예수님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한번 서열을 정해 주십시오. 줄을 세워달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공적에 따라 제자들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서열을 정하시지도 않으셨고 누가 낫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시와 멸시를 받는 이 작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는 아직 어리니 겸손해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겸손이 뭔지 알아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미숙하고 서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르다고 빠르게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뽑힌 어느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음의 글귀가 적힌 메달을 선물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 그러나 교인들은 이 메달을 바로 다음 주일에 다시 빼앗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설교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말하기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겸손은 듣기도 쉬운 주제 역시 아닙니다. 겸손과 그것의 반대인 교만은 상당히 교묘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도 겸손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기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겸손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은 정의하기가 이렇듯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자신감이 결여된 마음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또한 유약한 성격이나 우울한 기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비굴함이나 억지스럽게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건에 속한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의 책 겸손에서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기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즉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 자신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고집을 피우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빨리 인정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걸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정신력이 약한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 즉 패배자라고 규정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겸손의 덕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멋지게 포장해서 돋보여야지만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존재감이 강조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까지가 존재감 혹은 자존감인지, 교만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강하고 담대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한없이 낮게 여기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과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그렇다면 작은 자는 누굴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바로 작은 자입니다.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며 멸시받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세워야 할 관계가 바로 작은 자와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박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가루가 되고 박살이 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리새인은 초라하고 지위가 낮은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처럼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로 규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랍비들 중에는 백성을 땅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자신들과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사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했고 그들의 힘과 영향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넓혀 나갔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랍비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절대로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유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작은 자, 세상에서 소외당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도 명시되지 않은 군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다른 성도님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만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어디를 가고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또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첫째로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순수한가,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초점이 말씀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개발서처럼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맡길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천국에서는 큰 자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할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도울 것들을 도우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천국의 법칙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성도와의 관계, 작은 자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